우리 성경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좀 볼까요? 13, 14절을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지난주 시간이 모자라서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13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는 어떤 분을 가리킬까요?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에게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12절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도록 유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실 구약의 어느 시대를 비유한 내용인가 하면 애굽의 삶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삶은 어둠의 권세 아래, 바로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400여 년을 머물러 살던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소개한 거죠. 그때 그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건져냈다고 되어 있어요. 건져냈다. 이 건져냈다라는 말은 옮기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 몇 군데에서 좀 확인해 보죠. 우선 출애굽기 6장 6절을 좀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어차피 공부의 의미도 있으니까 자막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많은 중요한 구속의 표현들이 있는데 첫째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빼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어요. 그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하셨죠? 이 개념 다 공부할 겁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자, 12장 27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 장자의 심판이 지나가요. 패스 오버라고 그러죠. 이걸 유월절 기원의 제사가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14장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 400여 년 4대에 걸쳐 신음하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은 사실상 언제적 언약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두 가지 명제가 자동적으로 입력돼 있어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누구랑 성취하느냐? 메시아. 그 메시아와 성취하는데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이미지는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이런 깊은 구약의 언약과 속량함과 메시아가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속량을 성취하신 사건을 딱 한 단어에 담아서 골로새 기자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무슨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나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디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 대목은 아시죠? 예수님이 대속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 없지만 죄인이 받는 세례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죠.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11절을 잘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내내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비교급으로도 쓰지 않았어요. 비교급보다 더 담백한 전부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을 어쩌자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어느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1장 맞나요?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을 뭘로도 비유하고 있죠? 자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곧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 한 군데만 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걸음 하나, 우리를 향한 마음의 흐름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거나 선포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우주의 찬란한 계획 속에 이 인간 하나는 무엇과 같아요? 먼지와 같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먼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약속에 성취로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가 모태에서 복종해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 땅에 던져지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혼도 필요 없는 영혼이 없고 쓸데없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에 대한 뭘 갖고 계신 겁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우주적 플랜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위 뭐 흙수저 금수저 따지는 것은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에 우리도 편승되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걸 기반으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낙심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어두컴컴한 습기가 축축한 그곳에서 아주 진흙탕 속에서 내가 뒹굴고 있더라도 그 어둠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깊고 그윽한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골로새에서 한 의미, 한 단어의 개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주적 경위 속에 내가 뭔데 먼지 같은 내가 거기에 그 계획 속에 걸려있고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놀라워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워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누구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여기서 1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량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뿌리 어근은 리트로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리트로우라는 말이 출애굽 시 바로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다. 아페시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용서, 탕감, 해방. 이걸 구약에서는 희년하고 동의어로 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이 표현을 희년으로, 노임으로, 해방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의 개념인 희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붙들고 있는 신앙의 방해적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의 어떤 죄악일지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대속 속량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맞습니까? 이 팩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상태, 자기의 내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 나 같은 놈은 제외했을 거야. 내가 이 정도 죄덩어리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리가 없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뭐를 모욕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불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불신앙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기억나세요?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주 말씀하시길. 오, 나오네요. 아멘. 여러분,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지금 후렴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웅얼웅얼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재현이 됐으니까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서 어릴 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나 자유 얻었네. 시작. 아멘. 주 말씀하시길.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실수가 있었죠? 표정이 실수예요. 아니, 어떤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표정이 미결수들 같아요. 미결수들. 할렐루야. 자, 이제 표정까지 좀 갖추어서 우리 강우중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자, 시작.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페시스, 죄사함. 이것이 용서, 탕감, 해방. 이것은 구약의 어떤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희년.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탕감해주고 돌려보내는 구약의 율법 중에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5절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기독론적인
질서가 원리가 이 표현 속에 담아 있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좀 몇 절 확인을 해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고도 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말이 신약에 네 번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띄워주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 등장하죠?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컨셉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는 또는 볼 수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그들은 믿고 있어요. 또 한 군데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이 대목도 제가, 로마서 1장은 좀 가능한가요? 로마서 1장. 예. 우리 한 구절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네 군데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전부 이 네 군데에 걸친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당겨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가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다이즘이 번성하던 시대입니까? 헬레니즘이 번성하던 시대입니까? 헬레니즘이 번성하던 시대예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헬레니즘이 번성할 때 사람들의 이 사고, 개념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뭐 뭘까요? 첫째는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 관념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념주의와 감각주의가 사람들의 사고와 논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높이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대 헬레니즘 문명에 천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이 비유가 이렇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에 삼일교회 성도들이면 삼일교회 그 로고가 담긴 아이콘이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딸깍 하면 쫙 뭐가 소개됩니까? 삼일교회가 소개되죠. 삼일교회 역사서부터 하나하나 부서마다 또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다 소개가 됩니다. 그렇듯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콘을 딸깍하면 그 이면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님이 군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님이 그 현역 그 장교였으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사 가면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저희 집을 찾는 방법이 아주 쉬웠대요. 왜 쉬웠을까요? 골목에서 제가 노는 걸 알고, 저 송소령 아들이네. 딱 제 얼굴 속에 제가
송, 준자, 옥자 쓰시는 군인의 아이콘인 거예요. 얼굴 보고 찾아왔대요. 어제 딱 보니까 송설영 아들이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자랄수록 아버지 얼굴이 없어지고 어머니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리고 키도 아버지 쪽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님 병적 기록부에 키가 1m 78이에요. 그 28년생이신데 엄청 컸죠. 살아계셨으면.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아마 친탁을 했었으면 키는 이영규 장로님을 능가하지 않았을까. 에? 그런데 뭐 이승철 장로님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근데 그만 자라면서 키가 외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작마하셨거든요. 그러나 또 어머니 모습을 점점 옮겨 닮아가면서 지금은 그래요. 하여간 어쩌면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 어머님을 똑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하여간 somebody.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인상 쓰는 것까지 어머니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콘을 딸깍해야 거기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원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해답도 삶의 질서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잘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죠. 또 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 배울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 먼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먼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 근데 여기 첫이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건 중요한 표현이고 단어니까 그냥 잊어먹더라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파르케. 예, 아주 중요한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아파르케. 아파르케는 합성어죠. 아포.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르케.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아파르케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다.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 그 창조의 역사에 성자 하나님도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물보다도 어떻게 나신 분이에요? 먼저 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만드신 피조 세계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라는 복수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성자 예수님은 그 창조의 피조물을 만드는데 함께 역사하셨고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5절.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구분하기가 그냥 옆으로 서술 형식으로 쭉쭉 써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중요한 전치사가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을 잘 보시면,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빚어지고 창조되었다 해서 여기 만물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모든 만물, 그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 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빚어지지 않는 피조 세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또 하나. 두 번째로, 아, 만물이 그에게서라는 말은 그 안에서라는 뜻이구나.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디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피조된,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를 통해서만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창조된 피조물은 뭘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디아라는 전치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빚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가 원래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죽음이 찾아들고 병이 들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롭게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한 죄에 빠졌던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버리고 죽음을 숙명처럼 기다려야 되는 이 모든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가 누구를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사용되었던 전치사가 뭐냐 하면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가 되었대요. 여기 창조는 앞에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정리합시다. 정리. 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 저녁 시간이면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좀 집중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에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피조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근데 그 만물이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엔 크리스토스, 그 안에서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디아,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치사가 뭐냐 하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골로새서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를 위하여 창조는 먼저번에 창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창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창조를 얘기하는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롭게 창조되었나 그 말이에요. 왜? 전치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왜 어둠의 나라에서 약속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합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옮기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되고 새롭게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의 나라에서 그분과 뭘 이을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유업을 입고 기업을 이을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내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공부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 대꾼 오려고 심심하시니까, 세 분이 뭐 하겠어요? 심심하시니까 우리 대꾼 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앞으로 통치하고 누릴,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모든 전권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유업을 이을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된 계획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세상의 계획은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재개발 뭐 또 5년 늦춰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엎기도 하고 정권 바뀌면 또 화투판 용어로 나가리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 자체가 현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게 아니고 계획 자체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공간을 떠나, 자, 늘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모든 시간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행위와 계획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거는 그냥 그게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전이란 시간을 걷어내면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완전히 다 이루신 순간 우리의 죄도 다 씻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왜 새롭게 만드셨다고요? 아들의 나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누구도 어느 분도 의미 없는 사람,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찬란하고 높고 깊은 우주적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주도 묶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